I do not regret any choice I made for the sake of my kind. I'll let you know what sets me apart. I'll be with you. The power of the shadows. 아리아는 과거 나탈론으로 이주해 정착했던 그림자 엘프의 첫 번째 지도자, 레단의 장녀입니다. 엘라시아에서 태어났던 아리아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과 수인들을 도와주려는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나탈론으로 향하는 길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수인들은 양측을 도와준 그림자 엘프를 향해 손가락질과 탄압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아버지가 인간과 수인연합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자 아리아는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 특단의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아리아는 냉기 속성 5등급 마도사입니다. 효과 적중과 효과 저항이 높은 편이며 각인 집중으로 자신의 방어력을 더욱 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킬, 어둠의 인도자. 치명 확률이 최대 30% 증가합니다. 생명력이 낮아질수록 치명 피해가 증가합니다.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스킬 사용 후 집중이 최대라면 모두 소모하여 암연기를 사용합니다. 암연기는 적 전체를 공격하여 강화효과를 2개 해제하고 행동 게이지를 30% 감소시킵니다. 자신의 방어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3스킬, 그림자의 시간. 그림자의 힘으로 자신에게 2턴간 방어력 증가, 반격을 발생시킵니다.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에게 2턴간 은신, 보호막을 발생시킵니다. 보호막은 자신의 방어력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1스킬, 그림자 부르기. 그림자로 대상을 포함한 2인을 공격하여 최대 50% 확률로 1턴간 명중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의 방어력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소울 20개 사용 시 추가 턴이 발생합니다. 아리아의 아티팩트, 그림자에서. 마도사 전용 아티팩트입니다. 그림자 마법을 통해 계약한 소환물을 소환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자신의 턴이 아닐 때 공격 시 피해량이 최대 16% 증가하고 공격 후 50% 확률로 대상에게 1턴간 무작위약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무작위약화 효과는 방어력 감소, 속도 감소, 침묵, 강화 불가 중 하나입니다. 종족의 번영을 꿈꾸는 그림자 엘프의 지도자 아리아는 4월 7일부터 소환 확률업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